코로나19로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죠. 충청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충북 관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 관광 트렌드는 품질과 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첨단 기술 접목과 지속가능성이 과제로 대두했다는 점입니다. 청정한 국내에서 소규모로 안전하게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로도 접근 가능한 탄소 중립 관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북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 자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치동, 충주원, 백두대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청정 관광 자원, 시대를 만모하고 우리 민족을 대대로 새로운 사랑으로 관광 자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일과 휴가를 접목한 웨케이션 관광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장소에 구애 없이 특별한 체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달라진 취향에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심리적인 만족을 아까 채워주는 어떤 소비 형태, 그리고 가시비라고 하는 가격 대비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그런 여행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하는 필수로 제시됐습니다. 청주전시관 일원을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할 것과 충북과 세종에만 없는 관광전담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충북에 정말 적합한 관광재단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운영으로 이어나가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충청북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